스프링 스프를 만들겠습니다. 처음에 약간의 기름을 들고, 특히 이제 베이컨은 기름이 있으니까 수프에는 기름이 둥둥 뜨면 안 되니까 기름을 조금만 넣고 베이컨 기름을 이용해서 채소를 볶으면 맛이 더 고소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딱딱한 채소 먼저 보는 거예요. 또한 여기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베이컨이 약간 짜니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조금만 넣어요. 그리고 갑자기 배고추를 넣어주세요. 다음에 감자. 그 다음에 이제 무른 채소. 그린피스나 그린빈스는 이미 한번 익은 거기 때문에 무르다고 여기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넣어주시고 스톡을 좀 넣어주시면서 그리고 페스트를 볶아 넣어주는데 페스트를 넣어주는 이유는 신맛과 떫은 맛을 제거해 줍니다. 스프가 약간 달짝지근하게 나옵니다. 그래. 설탕을 넣지 않거든. 그래서 풀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월계잎, 따임, 로즈마리, 통후추를 좀 넣어줍니다. 그래서 끓여주시면 됩니다.